자, 드디어 궁금했었던 제품이죠. 어디냐? 네, 초점 안 잡힌다. 잡히냐? 예. 네. 카피10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카피10 1 넘버 8 이니에스타의 축구하고요. 제품 자체를 실어봤을 때 일단 사이즈를 봐야 되는데 앞에 이렇게 많이 남아요. 앞에 좀 이게 많이 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남아서 실질적으로 제품은 사이즈가 좀 큰 편입니다. 커가지고 제품 자체를 신었을 때는 불편한 느낌은 전혀 없다. 예. 근데 사이즈가 좀 큰 것 치고는 처음 신었을 때 이 중간 부분에 대한 홀드, 발을 잡아주는 역할의 중족부 부분은 되게 괜찮다. 어퍼 디자인의 설계 자체가 여기에 중족부래 발목 부분에 여기 뒤꿈치부터 해서 이쪽에 대한 그 디자인이 높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고 나서도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고리를 만들어서 신는 방법으로 제품을 신으면 이 부족한 홀드감을 잘 형성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대신에 끈의 길이가 적당히 길어야 가능한 부분이고, 앞에서 소재의 그거 끈을 이야기해야겠구나. 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끈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한 이유가 약간 크다고 생각해서 홀드감 자체, 발등을 잡아주는 자체가 흔들림 없이 하고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도였고, 그것대로 신었을 때 잘 나왔고, 이게 보통 일부 축구화라든지 신발을 사면 나오는 신발 끈에 구멍에 연결된 신발 끈의 형태죠. 이걸로 잘 했고, 이것도 신으면서 웃겼던 게 왼쪽은 지금 보시면 인솔이 없습니다. 예, 인솔이 없어요. 특별히 인솔이 없고 그냥 신었고, 여기 자체는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쪽에는 이제 스웨이드 타입의 형식의 마감이 처리가 돼 있어서 미끄러운 부분 없이 잘 형성이 돼 있고, 패딩은 좀 얇은 형태로 돼 있고요. 가벼운 뒤꿈치 쪽에 요 부분,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뒤꿈치를 힐컵 안전으로 잡아줄 수 있는 기본적인 내장재가 들어가 있는 약간 딱딱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중간에 여기 이 부분에 카피텐의 이 부분은 C 부분은 확실히 인조 피혁으로 돼 있고, 제품 자체가 만져보고 했을 때는 두터운데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딱딱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드러운 느낌도 아닙니다. 이 C하고 이 부분에 가죽을 덧대서 이렇게 한 부분은 이 부분 자체에 가죽을 덧대고 여기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지지를 하겠다는 의도가 신었을 때 충분히 보여요. 그래서 그 설계 자체가 되게 잘 느껴지는 신발이다. 여기 중간 부분을 잘 잡아주고, 앞부분 같은 경우는 캥거루 가죽이 잘 쓰여 있으면서, 여기까지죠, 중간까지 부분이 캥거루 가죽이 잘 쓰여 있으면서 발에 피팅감 진짜 편하게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이즈가 좀 크다. 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부분은 신발 자체가 타이트하고 작거나 그렇게 나온 신발이 아니다. 정 사이즈로 갔을 때, 정 사이즈래, 그러니까 내가 신고 싶은 딱 맞는 사이즈로 갔을 때도 신발 자체가 주는 피팅감 자체는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클래식한 뭐라고 해야 되나, 부드러운 가죽에 그리고 발등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그런 컨셉, 우리가 흔히 저희 채널에서 말하는 일본식, 제가 많이 리뷰했던 일본 축구와 대한 유사하고, 전체적으로 특징은 이 턱 부분도 그런데 패딩 자체가 전체적으로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었을 때 느껴지는 것 자체는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대신에 가볍거나 날렵하거나 아니면 발에 볼 피팅감을 극도로 뭐라고 해야 되나, 느끼게 해주는 제품의 타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었을 의도가 두 가지로 생각이 돼요. 처음에 만드는 시작의 시제품이니까
사실 가장 팔릴만한 무난한 디자인 컨셉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추구하자라는 거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추구한 거는 클래식 축구화에서 표현하는 기존에 편하게 신었던 점들에 대한 부각이다라고 컨셉을 잡아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제품을 완성시킨 건지, 둘 중에 하나라고는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나쁠 것도 없고 크게 좋을 것도 좋은 쪽이 오히려 더 많겠죠. 불편하게 어떤 축구화를 신으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사면 불편함 같은 경우는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웃솔 형태의 그립 같은 경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이 이 미드솔하고 이 부분의 유연성은 매우 유연해요. 발바닥 이쪽에 앞에 감각도 팔 지면에 닿는 느낌이나 이런 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터프화의 중점적인 그 느낌보다는 풋살화에 대한 중점적인 그 느낌에 좀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라, 풋살화로 발을 긁는 듯한 그런 부분을 좀 더 쓸 수 있게 여기가 유연하고 감각을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흰색 부분의 미드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으로 눌러봤을 때 잘 눌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푹신한 느낌을, 쿠셔닝의 느낌을 주고, 크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푹신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한 경도? 그러니까 강도와 지지력을 가지고 기본적인 쿠셔닝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느꼈을 때 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는 터프화가 가지는 성질 자체가 디자인, 그리고 설계되고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불편함이 없다. 편하게 신게 만들어진 터프화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걸 모든 걸 다 하고 봤을 때 저는 이런 타입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쿠셔닝이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을 전체로 감싸주고 착화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제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제품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왔는데 남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제품의 출시 가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여부는 비싸게만 나오지 않는다면, 가격이 이제 적정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제품 괜찮은데 라고 생각되는 가격으로만 출시가 된다면, 이 제품은 충분히 풋살을 기준에 하시는 분들이나 축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작하기에 좋은, 굉장히 좋은 터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딱히 크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품 자체가 워낙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궁금하긴 했는데 제품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괜찮네, 잘 만들었네, 그렇다고 해서 나쁜 점을 좀 찾아보기가 저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시작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제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했나 보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쪽으로 좀 더 많이 느껴지고, 이거를 산다면은 제가 볼 땐 대부분의 불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차이는 없겠지만 C3 같은 느낌이 아닐까. 전체적으로 불편함이 없어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근데 신발 자체의 홀드감이라든지 이 앞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쏙 좋은 게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착용 시간이 길어지시는 분들한테는 아웃솔하고 미드솔 부분이 굉장히 유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피로감을 좀 빠르게 축적시키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이 출시가 돼가지고 구매하게 되는 데는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리고 단 하나 말씀드리면 나이키, 아디다스, 기타 뭐뭐를 신는 것보다는 이 제품을 사서 신는 게 훨씬 착화감이나 운동을 플레이하는데 그 사용자한테 편의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착점이 다 좋고 하고 불호가 없다고도 이야기했고, 굳이 이제 축구화를 선택하면서 좀 비교군을 설명드리자면 나이키, 아디다스 그런 제품들은 비비지 못합니다. 그것보단 훨씬 좋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 안녕.